Hi, awesome crew. It's a good life. It's a good life. But I want to make it better. It's a good life. It's a good life. That's it. Yeah. 제가 저번에 요 영상? 아니면 요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구독자분들과의 어떤 파티를 준비하겠다고, 하고 싶다고. 그게 어떤 거냐면 구독자 여러분들이랑 다 같이 테드 강연을 여는 거예요. 이것보다 훨씬 큰 규모에서 8월 말쯤에 장소를 대여하고 마음에 맞는 구독자분들 중에 프리젠터를 뽑아서 같이 테드 토크를 하는 파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신이 이번 2019년도 상반기 동안 챌린지 했던 그거를 공유하는 시간, 교육이 돼도 좋고 스포츠가 되어도 좋고 아니면 자기 개발이 되어도 좋고 정말 무한한 어떤 분야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자기가 한번 도전해봤던 거, 나는 이런 챌린지를 이번 여름까지 했다, 나 자신의 개인만의 어떤 챌린지, 어떤 도전을 했다, 그리고 그거는 이러한 이유에서 했고 그리고 그거를 해나가는 과정 속엔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독자분들과 하는 테드 파티라고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하는 거에는 이유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살아가는 게 재밌지가 않아요. 목표를 하나 정했잖아요. 후회 없는 대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한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처음에 그 목표를 정했을 때 이거를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다면 너무 재밌어지지 않을까? 살아감에 있어서 뭔가 목표를 두고 챌린징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루어내면은 너무 재밌지 않을까요? 마치 게임처럼 레벨업이란 것도 있고 퀘스트란 것도 있고 그거를 깨가면서 성장해 가고 그런 걸 키우는 걸 재밌어 하잖아요. 근데 why not me? Why not yourself?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 걸 너무 짜여진 틀대로만 하는 게 아닌가. 사회가 정해놓은 그 선이 있다면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걸 너무 두려워해서 다른 길은 찾지 못하는 거 아닌가? 사회가 시킨 거 말고 자기가 자신의 뜻에 의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그걸 하게 됐고 그걸 여러분들이랑 그냥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큰 이유는 Do what you can't. 제가 운 좋게도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의 구독도 받았고, 근데 제가 이거를 약간 소콜드 선순환적인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을 때, 제가 유튜브가 아니었다면 하지 못할 그런 것들을 해보면 어떨까? 꼭 대학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강연 쇼이자 파티를 주최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테드 파티라 했잖아요. 테드 쇼도 하고 하는 파티인데 어떻게 그려질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밑에 댓글로 이런 아이디어도 있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또는 저랑 이걸 같이 기획하고 싶으신 분들은 메일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연락을 주시면 정말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기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썸 크루들의 어떤 프로젝트고요. 8월 말쯤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의 요는 제가 할 수 없는 걸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 테드 파티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Do what you can't. 많은 사람들이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테드는 너무 전문적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방향이 아니에요. 정말 사소한 거라도 좋은데 그게 나의 삶을, 인생을 조금이라도 좀 재밌고 인트레스팅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면 다 좋아요. 그래서 난 이런 걸 해서 이런 걸 재밌었어. 꼭 테드처럼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해야 되나요? No, no, no way. 그냥 이런 댓글창에 그냥 공유를 하셔도 좋고, 글로써 하시면 제가 뭐 그때 뭐 팜플릿이라도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보단 둘이 낫고 둘보단 넷이 낫다고, 여러 명에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목표가 어떤 게 있어요? 근데 올해 목표가 뭐 살 빼거나 아니면 그런 거, 저도 약간 그런 걸 하고 싶긴 한데 될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먹어갖고. 아무튼 그 세 가지가 제가 이걸 하는 큰 목표고, 저는 이번 학기 제가 챌린징 하는 거의 첫 번째, 저는 한 가지만 챌린징 하지 않고 좀 여러 가지를 할 예정인데, 첫 번째는 I will upload 50 plus videos consistently until when
until August, the end of the August. 뷰수가 낮든 공유수가 낮든 구독자가 더 줄어들든 간에 그냥 무조건 할 거예요. 그게 저의 챌린지. 왜냐면 저는 그때까지 이때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에 들어서 세계에서 약간 동양적인 시각을 좀 중시한대요. 그러니까 서구의 시각이란 건 뭐냐면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제가 너무 교수님 말씀 그대로 따라하는데, 그러니까 물질과 물질, 그리고 실체가 있는 거를 중시한대요. 그래서 결과를 중시하는 거고, 그래서 뭔가 수치를 중요시하고 그런 건데, 약간 동양의 그런 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만질 수 없는 거, 그리고 알 수 없는 거, 그런 것들에 좀 더 초점을 둔대요. 그래서 모든 산업이 그런 거에 좀 더 초점을 두면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살면서 약간 재미를 느끼는 것도 만질 수 없고 막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행을 가는 것도 여행을 가는 그 과정이 재밌는 거지, 물론 가서도 재밌지만, 그리고 뭔가를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이 기억에 남고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일단 첫 시작점이 돼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랑 같이 디벨롭 하는 거예요. I hope you had a great awesome day and see you in my next video. But please don't forget to click the like button, and then if you want to join us, I mean join the awesome crew, feel free to click that subscribe button so that you don't miss anything. So that was it. That was it for today, and yeah, bye bye. Awesome project.